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섹션 테스트 페이지 126쪽 ABC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river. 우리가 알고 있는 river이니까 간. 자, 간은 자, is the largest 최상급이죠. the EST 가장 큰 장기. 자, 장기인데 너의 몸속에 있는. 자, 간은 자, is shaped 모양이 생겨 먹었다는 말이에요. BP. 자, little 전치사예요. 자, like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들어가면 되고요. 자, like는 보통 형용사니까 주격 보호 위치에 주어 동사 보호 이 자리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구조는 A, N, B, R, alike 구조로 잘 씁니다. 여기에. 그래서 문장 뒤에 대부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like 뒤에 a piece of wood라는 명사 들어갔죠. 그러면은 나무 조각. 그래서 명사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전치사 like가 들어갑니다. 자, thick 두꺼운. 자, 한쪽이 두껍죠. at one end가. 그리고 thin 얇은. 자, 다음 the other 다른 면이. 그래서 d가 나머지죠. 자, it is found에서 is는 여기서는 지칭어로서 간이에요. 자, 간은 발견되어지는데. 자, on 뒤에 the right side에 on side로 같이 가죠. 그러면 오른쪽 편에 몸에. 자, 그래서 간은 작용하는데 3층 간수. 자, to produce는 여기서는 to 부정사 부사겠죠. 목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저 blood 슈가는 혈당. 피에 있는 혈당을. 자, when 너가 need 필요할 때. 자, 혈당 즐 복수였죠. them으로 받아야겠죠. 슈 가서 s가 있으니까 여기. 자, it 간은 또한 또 삽입절이고요. 3인칭 단수 도와주는데. 다음 digest fats는 fats가 지방이죠. 지방 소화를 도와준다. 자, 그 다음 간은 또 3인칭 단수죠. 파괴시키는데 one out은 wear out의 과거 형태로 다쓴. 자, 다쓴. 자, red blood cell은 적혈구. 빨간색 빛에 보니까요. 자, 그리고 end가 또 앞에 들어가면 안 좋은데 이거. 자, blood. 자, passes through the river. 자, 그리고 나서 피는 통과해 가는데, 아, 지나가는데 통과해서 간을. 자, 그 다음 up to는 여기서 until의 뜻으로 까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until the heart, 심장까지. 자, 간을 자, works 해서 일하다, 작용하는데. 자, on it. 자, 여기까지. 자, it이 말하는 것이 여기서 아까 뭐냐면 blood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 피에 작용을 하는데 as는 시간절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P가 3인칭 단수 goes through 통과할 때. 사실상 간은 자, 그래서 is 뒤에는 보통 형용사나 얘는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는 does가 들어간 이유는 does more than 72 things의 수거로 썼죠. 여기는 그러면 70개 이상의 일들을 한다. do things의 구조입니다. 또 우리 do homework처럼. 자, 그래서 저서 빈칸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지금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네요, 여기는. 자, 그래서 데미지가 주어예요. 자, to river까지 이렇게 수식어구죠. 자, 그러면은 손상. 자, 손상인데 간의 손상은 자, can 조동사 동사원형 harm을 할 수 있다. 해를 끼칠 수가 있는데 전체 몸에 whole body에. 그래서 뭐 해석도 쉽고 문제도 쉽네요. 평행 문제. 그래서 소재를 간이 우리가 한쪽 요쪽은 우리가 thick이죠. 두껍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요쪽 면은 한쪽 면 다 the other에 우리가 thin 했죠. 얇다. 간의 특징 모양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소재를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의 특징과 기능.